원래 사주팔자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특히 그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자리에서 마음으로도 많이 빌었다고 저는 나오긴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모 그 자식운이 없다고 나오는구나. 근데 빗자복도 없어. 땅군! 제가 봤을 때는 가수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 그 엄청 유명한 가수 누구 있지? 지금 엄청 유명한 사람들? BTS나 그렇게 뭐 블랙핑크나 그렇게까지는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막 외국에서 정말 막 콘서트하고 그렇게 대우받을 정도로의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은 가수보다는 배우로 아예 그냥 이거를 아예 전향을 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그리고 사주 자체도 배우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수랑 배우랑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지금 가수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그 성향이나 재능이나 끼로 봤을 때도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아는 것 같아. 가수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특히 뭐 영화배우나 아니면 드라마에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더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대요. 근데 가수로서의 러브콜 말고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는 좀 무탈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잘 출연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번 사람들 때문에 그런 구설수, 대인관계로 들어오는 구설수, 사고수로 인해서 잠깐 모습을 이렇게 감췄다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가수로서 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수보다는 배우로서의 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미 그 배우와 관련된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조금 전향을 하려고 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 복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의 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배우자 복이 없다라는 거는 좋은 여자친구, 좋은 여자를 좀 만나기 어려운 사주이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자리도 사실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전에 만나왔던 여성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한테 약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가 이 사람 자체가 지나간 그런 과거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대요. 오히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연예계 세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많이 서포트를 받고 더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브콜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이 분명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평이 좋은 것 같아. 성격이 뭐 착하다든지 아니면 뭐 예의가 바르다든지 겸손하다든지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뭔가 러브콜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이분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임영웅이야. 그 가수? 글쎄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나는 가수로서의 그 활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거의 거진 다 됐다고 보는데 오히려 연기 쪽으로 길을 바꿀 것 같은데 배우로 전향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조금 먹고 사는 길을 다시 이렇게 그 털을 밟아 나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구설수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 지금은 구설수 거의 없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당장은 근데 앞으로는 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낙매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에서 그냥 험담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이게 조금 이런 구설수나 사고수가 조금 좀 이렇게 고조에 치닫지 않을까. 원래 사주팔자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주팔자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자기 스스로도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빈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자리에서도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비신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특히 그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자리에서 마음으로도 많이 빌었다고 저는 나오긴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모 그 자식운이 없다고 나오는구나. 근데 배우자 복도 없어.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운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을 수도 있대요. 그 사람 보는 눈이 낮다고 표현을 하죠. 여자를 보는 눈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제대로 된 여자를 좀 알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지금처럼 혼자서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랑 사주팔자가 잘 맞는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조금 사건 사고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난 자식 자리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지금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땅구!